아빠한테 씨가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?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약간 무정자증 뭐 무정자증 이런 게 있었어요? 네. 아니면 뭐몇 살에? 횡설수실 하거나 뭐 30대 때 그랬나 그 봐요. 엄마가 결혼을 할때 네. 중매로 결혼을 했어? 아니요. 직장에서 만났는데 이제 남편은 이혼을 했고 돌싱이고, 그렇죠. 저는 이제 그냥 싱글이었고 근데 그 전처와의 사이에서 이제 애가 없는 걸 제가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, 결혼을 생각을 했겠지. 자식이 없으니까, 그지? 네네, 그렇기도 하고, 제가 워낙에 애 낳는 걸 원하지 않아서, 그게 조금 메리트가 있었죠. 남편이. 그래서 이제 결정을 짓고 한 거네. 엄마는 처녀였고 이 아빠는 갔다 온 사람이고. 근데 자, 미안해요. 왜냐면 엄마 아빠 사이에 자식이 없다 있다 이걸 떠나서 이 아빠한테 자식이 있어요. 있어요. 미안한데 이 아빠가 숨기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, 없어요. 잠깐 들어보세요. 뭐 흘렸든 뭘 했든 뭔가 벌전이 들어서서 뭔가 가로막혀서 그렇지 자식이 아예 못 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씨가 없다라는 걸 판정을 받았어요. 제가 먼저 물어봤죠. 저기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처하고의 사이에서도 이제 애가 없어서 그거 불임 시술 뭐 이런 거를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뭔지 근데 모르겠는데 안 엄마 생겼다고. 벌전이라는 거는 아빠도 지어서도 있고, 그 윗대에서도 지은 것도 있겠지. 근데 어떻게 가로질러지면서 삼신의 벌전이 떨어졌어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서도, 엄마가 원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, 이 아빠하고 전 부인 사이에서도, 아기가 없었던 거는 그 전에 뭔가 벌전이 엄청나게 크게 들은 게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사람 사주에 자식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요? 있어야 되는데, 그게 뭔가 딱 지워지거나 뭔가 이 호작질을 한것 같아요. 미안한데. 호작질이 뭐냐면 나쁜 짓을 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? 이 아빠한테 그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게끔 뭔가 탁 그렇게 잘려버렸어. 그러니까 뭐, 미안하지만, 불화를 달고 있어도 그 안에 뭔가 비어있는 그런 걸로 보여. 이 씨가 없다 그래야 되죠. 우리가 말하는, 소위 말하는. 왜냐면, 이 사람한테 자식이 있는데, 이 소리가 먼저 나. 사주가 두 사람 다 사주가 높아요. 높은 사주예요. 근데 엄마보다 아빠가 더 높아요. 높은 게 뭘까요? 세다라는 거죠. 그래서, 뭐, 엄마가, 이, 뭐라 그래야 돼. 거의, 뭐, 현모양처처럼 이렇게 복종하고 사는 사람. 원래는 엄마가 다 이겨 먹어야 돼요. 이겨 먹어야 돼요, 제가. 네. 성격이 불같아가지고. 내가 다 이겨 먹어야 되는데, 이거를 눌리고 내가 네 하고 살고 있는 거였어요. 지금까지. 그죠? 조금 아내로서. 이렇게 내조. 이거를 잘 해왔다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속 안에 끓고 있던 것들이 속병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가면서 내가 지금 뭐 먹고 살만해서 엄마도 뭐 다른 걱정은 없다. 내가 건강하게 잘 살지 뭐 어디 아플지 안 아플지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거든. 맞아요. 속에 끓고 있는 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튕겨져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. 당장 어디가 아프다 뭐 하다 이거는 아닌데 이제 약간의 우울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64세 수전, 65세, 3세, 4세, 5세 요걸 잘 넘겨야 돼요. 잘 넘겨야만 엄마가 내가 이렇게 뒤꿈치 잡고 넘어갈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 몸수 관리는 하셔야 돼요. 뭐 돈이 있으면 뭐하노? 내 건강 해하고 그렇죠. 나면 돈도 뭐다 필요 없다니까. 그 정도로 엄마가 속에 끓고 있는 병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가갖고 아빠랑 뭐 짓듣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내할 얘기는 해야 돼요. 다 이겨 먹지를 못해갖고 엄마가 속에 병이 났거든. 안 그렇습니까?
아니, 그냥 이제 남편도 퇴직하고 그래서 계속 둘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. 둘이 못 붙어 살아요. 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애들 빨리 뛰놀아야 되거든. 네. 근데 그걸 못 하고 살다 보니까 속 답답한 거예요. 예, 답답해요. 예.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, 네.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의 할 일들을 하시면 돼요. 자기 뭐 이제 소소한 일거리라도 아빠가 조금 네. 찾으셔서 그렇게 가셨으면 하거든요. 근데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픈 데가 많아갖고 남편이 뭐 나가서 할 만한 움직이야 일이 없어요. 뭐 기름도 돌거 아닙니까? 안 이제 움직이니까 그렇지 뭐. 아니 운동은 되게 아, 열심히 운동하는 하거든요. 거야. 운동하는데 예. 일하던 사람이 일을 놓으면 만대가 다 아프대.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금방 그랬잖아.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근데 하시는 게 아빠한테는 건강으로 네. 또 정신 건강으로도 근데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. 성격이 조금 그래서 어디 뭐 다시 취직하거나 뭐 이럴 만한 자기가 느껴야지 주변머리를 뭐. 한대. 뭐 지금 주변머리를. 먹고 잘 만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셔야 돼요. 운동 삼아 하셔야 돼요. 그래요. 그냥 운동 삼아 하라. 엄마 말을 듣지는 않아. 네. 근데 자기가 느끼면 하게 돼 있을 거예요. 이동 변화 그런 것들은 네. 들어와 아, 있으니까. 그래요? 그래서 이래 놀아 갖고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사교적으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, 아빠. 네. 망신수 들어와요. 엄마 속상한 것도 그렇게 들어오고. 네. 아무 남편이 좀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. 그게 그거예요. 금방 말한 거. 아, 사교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. 엄마가 뒷꼭지 잡고 넘어갈 일이 네. 그거라는 거. 바람 난다는 거예요. 네. 바람은 뭐 평생 뭐 그냥 뭐 아유 근데 지금 그래서 나이 다 요새는 항원 이온이 없대요. 그러니까 네. 그걸 왜 보고 살아야 되겠노, 엄마가 평생을. 그자? 그러니까 네. 아빠를 데리고 오이소. 한번 제가 팩트로 조져줄게. 평생 네. 씨 없다고 바람피고 다니면 뭐 했노라고 뭐라 해줄게. 그러니까 안올 걸요 아마 안올 걸요. 자기가 뭐 이제 꺾여져 네. 내려오는 거거든. 그러니까 밖으로 사교적으로 절대 나가지만 않으시면 될것 같아. 왜냐면 100%예요. 100% 바람. 근데 엄마가 뒷꼭지 잡고 갈 일이 뭐냐면 이 아빠가 너무 빠져버려요. 그래서 여자한테. 엄마가 속에 있는 병이 올라온다는 게 그거야. 아니 제가 조금 약간은 지난번에 2022년 1월 5일날 좀 약간 쇼킹한 나름대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되게 화가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휴 뭐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냥 그런 같이 생각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더라도 네. 그냥 부부로 안 보여. 예, 그냥, 예, 부부, 아니, 잠만 자고 나가는 방도 어차피 뭐 따로 쓰고 뭐, 그리고 또, 부부로 안 보여. 네, 그냥 저기, 룸메이트 같이, 그냥 생활 공동체 정도? 뭐, 제가 좀 많이 관심도 많이 끊고, 옛날에는 되게 지극정성으로 막다 해줬는데, 내려놓으세요. 지나고 나니까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 자기 들더라고요. 몸 아프고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네. 알랑방구 낄 겁니다. 지금 슬슬 그러고 있어요. 자기 뭐 허리 아프고 막 다리 아프고 하지정맥류 디스크 뭐. 그 병수발까지 하게 생겼네, 엄마.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. 그리고 건망증도 심해져서 내가 치매도 빨리 올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 남편이. 모르겠다.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는데요.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나는 엄마가 걱정이다. 아, 그래요. 엄마 건강이나 챙기고 네. 엄마는 안 쓰러져야지 이렇게. 네. 네. 그래야죠. 아니,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니도 치매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90세거든요. 근데 이제 좌골 또 넘어져서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맨날 침대에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네.
언제나 돌아가실지 그것도 좀 돌아가시는 게뭐 나을 것 살아 같아요. 있는 부모한테 언제 돌아가실지 이거를 뭐 말하자면 재수없고 아, 그지? 그렇죠. 근데 곧 아, 상문이 들어와 있으니까 곧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거 연명해봐야 집안의 우아한 가한이 자꾸 덮치니까 곧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뭐 생명을 우리가 막 논하지는 못해요. 무당들이 아무리 무당이라 해도 그걸 논하지는 못하지만 곧이라는 얘기는 나와요. 그러니까 성문이 좀 가까이 와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네요. 엄마 뭐 시어머니고 아빠고 다 때려치고 엄마나 챙기면서 사세요.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. 알겠죠? 복이 자꾸 새 나가고 그래요? 그래. 그러니까 엄마나 챙기고 사세요.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돈 없어갖고 막다 떨어져 돈이고 뭐고 다 잃고 나중에 아이고 그때 그렇게 저렇게 챙길 걸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엄마 주머니 엄마가 차시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. 아유, 감사합니다.